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며 자랑하며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시대가 말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세대를 보면은 진짜 말세임을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학이 지금이 말세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과학자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속히 지구를 떠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네. 아인슈타인 이후로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스티븐 호킹 박사도 지금이 끝이라고 지구가 30년 이내로 지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과학자가 지금 이 지구도 끝이 다 되어감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재수명에 살듯이 살고 있어요, 다들. 그쵸? 자기, 뭐, 지금은 과학기술이 좋, 의학기술이 좋으니까, 90세, 100세까지, 뭐, 길게는 120세까지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쵸? 지금 세대를 보면은 충분히 말세임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고통은 굉장히 무섭고, 맹렬하고 사나운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사납고 맹렬하고 무서웠다라고 하는데, 이그 표현이 바로 오늘 이 고통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맹렬하고 귀신 들린 사람 무섭잖아요. 무섭고 또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싸납습니다. 맹렬하게 덤벼들죠, 그렇죠? 그렇듯이 마지막 때가 그런 날이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설교를 한몇 차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가잖아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몇몇 선생님을 통해서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지 모른다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라고, 대학 시절에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 어폐가 있냐면은, 자기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쵸? 지금도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는 게, 자기를 사랑하려고 갑질을 하잖아요. 내 아예 그릇을 밖그릇을 더 키우려고, 지금 아시아나가 또 대한항공에서는 난리인데, 자기 밥그릇을 키우려고 자기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남 밥그릇이 떨어지는, 남 밥그릇이 지금 부서지는 걸 모르고, 그렇죠? 남밥못 먹는 것을 모르고, 남 죽어가는 거 모르고 자기 밥그릇만 키우잖아. 자기 사랑에 끝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큰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밥그릇까지 내가 뺏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현 시대의 세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해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모르죠. 모르는데, 자기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순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순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끝이 없고, 남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무시한다는 태도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여기서 무정하다는 말은 그냥 친구 간에 사람 간에 무정함을 넘어서서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마저도 그 애정마저도 무정할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이 정이 없다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 모함함은 디아볼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수한다, 모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디아볼리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 말일 텐데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라는 단어랑 이 지금 참수한다, 모함한다 라는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모함한다 라는 말은 가장 마귀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참소하고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하는 이 태도는 가장 마귀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 사납다는 말은 짐승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선한 것을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한 양심마저 버리고 미워하는 그런 풍속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네, 자기를 사랑하고 마침내는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은 잘못 지향된 이 사랑의 태도가 결국에는 이 앞에서 언급되는 부모를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러한 이 인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 이 사랑의 왜곡된 그 지향점 목표가 결국에는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쾌락하고 그렇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이 모든 이 인간의 그 참됨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바로 잘못된 이 사랑의 태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여기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여기에 언급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꾸로 하면은 우리는 참 사랑을 알 수 있고 참 온전한 이 인간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성을 우리 전인격적인 인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 바울이 말한 거에 반대로 살면은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그리고 뭐 욕심에 이끌린 바 되고 7절에는 항상 배우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고대에는 집에 이제 여성들이 아녀자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예술 이런 거를 사람을 초빙해서 초청해서 집에서 배웠어요. 옛날에는 이것은 뭐 중세시대까지도 그런 풍토가 있었죠. 그렇죠? 있었는데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나 예술가나 문학가나 학자나 철학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해 합당한 사례를 주면서 이렇게 학문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거짓 교사들이 그걸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7절에 6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남의 눈을 속이고 몰래 들어가 그 어리석은 여자 지식적으로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의지가 약한 여자 그러니까 소위 영어 성경에는 weak to wil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심약한 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가 얇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의 말에 쉽게 이끌린 바 되는 그러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그런 여자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이 거짓 교사들, 남을 속이는 미혹하는 사람들은 얀네와 8절입니다. 얀네와 얀모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얀나와 얀모레는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서 마술로서 술객으로서 사람 모세에 대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침 무엇과 같냐면은 마음이 부패한 자 그리고 믿음에서 끊어진 바 버림받은 바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부패했다는 말은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이 거소하는 자리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전 인격이 거소하는 그 자리가 부패했다, 파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 인격이 파괴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인성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버림까지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무나 원론적인 하나님의 교훈이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이게 많이 고민인데요. 저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웃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이 결단이 더 바로 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웃은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론 이제 우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아, 이분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그래,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먹는데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이기는 것이고 거짓 진리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풍토이고 또 말세의 우리의 전인격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돌이킬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향하시오.